그럼 마지막으로 그림 그린 거 한번 봅시다. 자, 끝입니다. 끝. 이거 하면 끝입니다. 이제 어려운 건다 끝났고 이제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린 거.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텀스트럭처가, 그러니까 텀프리미엄의 결과가 3차원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3차원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각 층별로 만기, 이게 첫 번째 만기, 두 번째 만기, 세 번째 만기, 이런 것들이 각 층별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일곱 번째 층에 일곱 번째 만기, 그에 해당되는 게 5년 만기예요. 일곱 번째 층에서 뽑아내는 거죠. 일곱 번째 층에서 이제 프롬이 나오고, 포스테리어 샘플이 나오고, 그러니까 텀프리미엄의 포스테리어 샘플이 나오고, 얘에다 퀀타일 넣어주면 얘의 그 신용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5%, 그 미디언 95% 퀀타일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그 타임 시리즈를 그릴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이게 나오면 또 얘를 여기서 빼주면, 그러니까 스프레드에서 빼주면, 텀 스프레드에서 빼주면, 이때 스프레드는 어떻게 되죠? 이때 스프레드는 당연히 5년 만기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5년 만기에서 빼준 거고, 5년 만기에서 단기 금리 빼준 거고, 단위를 1200으로 해서 이율리 퍼센트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텀 프리미엄, 텀 스프레드에서 텀 프리미엄을 빼주면 얘가 이제 마켓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단기 금리 되고, 근데 얘는 고정되어 있지만 얘가 이제 퀀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퀀타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의 퀀타일이 존재한 유일한 이유는 텀 프리미엄의 퀀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얘를 계산해 주는 거고, 그죠? 얘도 퀀타일 똑같이 계산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린 거고, 이제 그림 중에 이제 레이턴트에서 변한 부분, 이미 이거는 평균인데 평균만 그리는 거죠. 얘는 매크로팩터에서 변동하는 부분, 그리고 일정한 부분, 얘들은 전부 다 사후 평균입니다. 사후 평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사후 평균이죠. 사후 평균을 이제 텀 스프레드랑 같이 그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텀 프리미엄의 이제 로우, 미디언, 하이, 그러니까 5%, 50%, 95% 퀀타일을 이제 동시에 그려주는 겁니다. 그려주는 거고, 얘는 이제 그쪽에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이걸 보기 좀 그러니까 select all 하고 smart indent, 그죠? 훨씬 보기 좋습니다. 예. 그려주는 거고, 또 있냐? 그렇죠. 예. 이거는 결과 해석할 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미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텀 프리미엄의 포스테리어 미인을, 텀 프리미엄의 포스테리어 미인을 이제 텀 스트럭처로 그린 거죠. 3차원으로 그린 겁니다. 그죠? 3차원 아니고 2차원으로 그린 거죠. 2차원으로 그린 거고, 3차원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게 2차원으로 그린 거죠. 이거는 평균적인 텀 프리미엄이네요. 시간과 무관한 값이고,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는 이걸로 해놨고, 그죠? 그다음에 또뭐 이건 데이터, 그냥 데이터 보여준 거고, 이거는 이제 레벨스로 커버처의 이제 포스테리어 미인을 이제 그냥 한 번에 그려준 겁니다. 얘도 포스테리어 미인을 보여준 거죠. 이거 레벨스로 커버처 자체의 불확실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또 따로 이제 퀀타일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 민스 하지 말고 여기다 퀀타일로, 이거 얘다가 퀀타일 민스 이제 퀀타일에서 하면 레벨의 포스테리어 이게 그 포스테리어 미인이랑 그래디브리티 인터벌로 동시에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가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이제 메인 파일에 보면 이제 이게 텀 프리미엄 계산하라. 그다음에 다른 스크립트 파일, 다른 메인 파일도 그 돌려라, 런 해라 그러면 그냥 런 해서 그냥 넣어주면 돼요. 물론 이 스크립트 파일은 당연히 현재 폴더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러면 찾아서 마치 이걸 돌린 다음에 다시 내가 클릭해서 내가 다시 런하는 거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굳이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애드패스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예. 됐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파인 탐색기 모형을 추적하는 매트릭 코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돌려보십시오. 잘 돌아가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샘플 기간 바꾸거나 매크로 벡터 바꾸거나 또는 이제 이 데이터 미국 데이터지만 우리나라 데이터 넣어서 돌릴 수 있겠죠. 그때 바꿔줄 때뭐 바꿔주냐면 당연히 이제 만기가 달라질 수, 만기 개수가 무관한 만기 개수가 9개, 10개 상관없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제 만기의 집합들 나열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크로 팩터 넣어주면 되고 그 외에는 손댈 게 없습니다.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매크로 팩터를 없이 돌리고 싶다. 그러면 매크로 M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매크로 M은 다 필요 없고 매크로 M은 그냥 여기다가 매크로 M은 그냥 이렇게 MT라고 해서 돌리면 됩니다.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한번? 안 돌려봤는데 아직까지 뭔가 에러가 없네 그죠? 첫 번째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비디오 녹화를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에러가 없는 거 보면 잘 돌아가나 봐요.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잘 돌아갈 겁니다. 컨트롤 C. 강제 종료한데도 시간이 걸리네. 네, 잘 돌아가네요.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매크로 팩터 없이 돌리는 거고요. 예. 현재는 매크로 팩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코드 설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